네, 앞서 보셨듯이 서양호 전 중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SMP 사업은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운지구 개발과 맥을 달리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구는 서울시에 중구청 일대 공공주도 통합 개발을 건의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종묘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녹지 생태도심 전략의 핵심으로 골자는 현재 세운상 가군을 녹지 공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운상 가군은 허물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구역별로 통합해 개발합니다. 기존 높이 90m 제한을 최대 150m까지 완화하고 대신 녹지 공간 비율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이거를 블록별로 모아서 만들면서 그곳에 건폐율을 낮추고 높이 제한을 풀게 되면 90m 높이 제한을 풀게 되면 건축물이 슬림하게 올라가면서 그 대가로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용적률도 더 들이게 되고 그런 상호관계를 통해서 녹지가 확보됩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과 기존 상가군을 보존한 상태로 진행되는 서울 메이커스 파크, SMP 조성 사업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청은 최근 서울시에 중구청 일대 공공주도 통합 개발을 건의했습니다. 세운 6-4구역을 중구청사, 신성상가와 함께 통합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 부지는 3만 4천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일대 이전해야 할 인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새로 짓는 중구청사에 함께 넣는 방식입니다. 신성상가는 허물어 공원으로 조성하고 녹지 확보 인센티브를 통해 초고층 융복합 도심으로 만든다는 전략입니다. 세운 상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마중물 사업처럼 공공이 먼저 주도를 하고 그 초입에 슬럼화되어 있는 6-4지구를 공공이 개발함으로써 진양 상가 등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해서 중구의 변화를 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중구는 상반기에 건의 내용을 서울시 재정비 촉진 계획에 포함시켜 하반기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